안녕하십니까. 매듭장이 푸원입니다. 아직까지도 날씨가 조금 차갑습니다. 그런 가운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매듭 이름은 저희 비서 스테파니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테파니, 한 번 더 말 안 듣는 스테파니 말씀해 주세요. Trilobite. 한 번 더. Trilobite. 예. 삼엽충 매듭이란 법인데요. 그 흔히 레더렉이라고도 합니다. 그 매듭을 오늘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초보자분들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왼쪽에 버건디, 우측에 골드. 버건디는 자기 코드를 한번 넘어가서 센터 쪽으로 갑니다. 그리고 상대 골드를 넘어가고 골드는 바로 밑에서 센터 버건디를 넘어가서 사이드의 버건디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일사천리로 요 한 번 들어와 주시고 골드는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서로 센터 두 라인을 통해서 위아래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워주시고 이렇게 또 한번 다시 사이드 줄 엮어주시고 센터 줄 향해서 가다가 이렇게 서로 교체해서 만나서 빼주고 조금 올려주고 처음에 이 부분만 감을 잡으시면 어려운 게 없는 매듭이에요. 사이드 또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교차되면 또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양에만 간격을 맞춰주시고 자 또 이렇게 서로 교차점에서 만나서 손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빼주시고 사실 이제 레더렉이나 피시테일 같은 경우는 한 가닥으로 이렇게 우아래 우아래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컬러풀하게 두 가지 색깔을 조인시켜서 여기도 이 홀에다가 솔리드 단색으로 해서 만들면은 스티치를 넣어가지고 이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.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좀 더 폭 넓게 해서 자기들 손목이 원체 굵으니까 그렇게 차시는 분들도 많아요. 네, 이렇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조인시키는 거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줄여서 우선 이렇게 계속 하고 또 추스리 올려주시고 당겨주시고 이게 조금씩은 이렇게 사선식으로 나타나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잘못 엮은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제가 이제 매듭을 시작할 때가 벌써 그때 삼성에서 갤럭시 S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.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나오고 그럴 때였으니까 그래서 꽤 오래 매듭을 시작했네요. 오래전에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몇 개 남아있는 게 없어요. 다 이거 주고 집어가고 이게 또 나눠주는 기쁨도 있고 내 시간 보내는 것도 있고 좋은 취미 같아요. 다른 분들도 뭐 각자 이렇게 시간 여가 생활하면서 보내는 취미가 있을 텐데 이건 좀 더 좋은 취미 같아요. 취미에 나쁜 취미는 없는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뭔가를 만드는 거 참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아버님 살아 생전에 낚시 가는 걸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다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혼자 저희 아버님도 매듭을 좀 잘 하신 편이에요. 제가 유심히 봤을 때 잉어 잡으러 다닐 때 잉어를 담을 수 있는 캐치를 하고 나서 뜰 수 있는 뜰채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사이즈가 작아서 아버님이 그 뜰채를 직접 짠 적이 있으셔요. 낚싯줄로 해서 저는 이제 그때
아버님이 필요하신 낚싯바늘 좀 스트롱한 거, 낚싯줄도 목줄도 좀 튼튼한 거 해서 구해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 낚싯바늘도 좀 묶어드리고 옆에서 그러던 기억이 있네요.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 때쯤 돼서 다시 올라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만 하시면 충분히 하니까 일단 마무리 밑에 정도 됐을 때 다시 뵙겠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리드를 일찍 끼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다 보니까 손이 아파서 빼고 자 이렇게 해서 빼주고 넘어가고 추스려 주시고 다시 오른쪽 한 칸 두 칸 또 볼드도 한 칸 두 칸 한 칸 반대로 버건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대기하고 있다가 또 골드 온더원 오버투 온더원 여기 양 사이드에 한다 보면 줄이 이렇게 살짝 꺼지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올려주시고 당겨주시고 추스려 주시고 한 번 더 다 해서 후면까지 가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완성됐고 뒤에 리드를 통해서 속으로 집어넣습니다. 커팅을 하고 항상 마감은 이렇게. 오늘도 딱 보니까 우연치 않게 아이언맨 컬러가 나왔네요.